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이 신발 홍자입니다. 요즘 제가 항의를 자주 받습니다. 뭐냐? 비밤이 신발을 샀는데 어색이 잘안 된다 라고 하고 항의를 받는데, 지금 저희 신발 웹사이트 인터넷에서 저희 비밤이를 도용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밤이 신발이 아닌데도 비밤이라는 이름을 걸고 인터넷 판매하는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는 쿠팡 말씀드렸죠. 요번엔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은 사실은 전 세계 전체 국내에서 파는 어떤 뭐 거의 모든 물건은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처럼 이렇게 비밤이라고 치면은 저희 신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론 맨위 화면은 저희께 나오는데, 밑으로 좀 내려면 비밤이 일본 트레이닝 발표한 어싱 운동화 맨발 걷기, 이거 저희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비밤의 어싱 슈즈, 뭐 이렇게 전혀 저희 신발이 아닌데 비밤이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여기 일단 쿠팡에다 하긴 했습니다. 쿠팡에는 여러 번 항의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비밤이가 아니라 네이버에는 저희가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이버뿐만 저희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네이버나 쿠팡에서 상표 등록이 독점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별도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지금 다른 데 상표 등록을 다 되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저희 이 비밤이라는 건 원래 우리만 써야 되는데,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직접 등록을 하니까 문제고, 네이버는 국내에서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요게 두 번째 화면이라서 괜찮은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화면이 많아. 이게 다 비밤이라고 써져 있어요. 비밤이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밤이 신발이 아닙니다. 비밤 신발도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기능도 틀리고, 그러니까 저희 거는 일단은 밑창이 얇고 발볼이 넓고 달리기 하는 어떤 그런 걷기 기능,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신발에는 항상 어디에 있어? 여기 비밤이라고 돼 있죠? 비밤이 여기 비밤이 이건 그 트래킹하죠? 여기 비밤이 어디엔가 비밤이라고 되어 있으나 붙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비밤이 신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밤이라는 이름을 도용할 뿐만더러 어싱도 아닌데 어싱 신발이라고 지금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다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비밤이 상표 도용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에 저희 거는요, 상표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도 특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디자인도 특허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싱 신발도 어싱 기능도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뭐랄까 잘 몰라서 이렇게 직접 어필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스터디를 하고 특허 사무실하고 협력해갖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 비바미.co.kr 여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쿠팡이 가장 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우리 사이트가 아닌 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쿠팡은 심지어는 비바미가 아닌 것도 더 앞에 올라가 있고 어싱 신발이 아닌 것도 더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밤이 신발 사실 때꼭 저희 상표 등록
상표가 신발에 로고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바미 신발 사이트인지,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파는 사이트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신발마다 저희 신발에 붙어 있는 비바미 또는 필맥스, 저희가 전에까지는 필맥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맥스라는 로고가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발은 뭐예요? 반드시 비바미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꾸 혼동을 드려서 그냥 죄송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비바미 신발 워싱이 안 된다. 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이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다른 신발들이 저희 신발에 상표를 도용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착안하시고 꼭 저희 신발에서 비바미 로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비바미.co.kr 여기서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아이고, 세상이 참 불편해져 갑니다. 저희 비바미 신발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 그리고 비바미 어싱에 대한 특허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저희 정품을 살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비바미 신발, 비바미 특허권을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